방송대의 시스템을 더 쉽게,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대 사용설명서 나종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금 새학기 준비로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새해라고 하면 역시 새롭게 방송대에 입학할 새내기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방송대는 어떤 학교고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나종이가 전해드립니다. 방송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4년제 국립 원격대학입니다. 1972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원격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한 학기 36만 원 내외의 착한 등록금으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방송대입니다. 방송대는 TV 강의, 인터넷 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방송국을 설치해 고등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재학생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유일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배움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생활, 학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방송대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죠. 방송대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열린 대학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학생, 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신 분들도 있죠. 법령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송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1학기에는 국어국문학과, 법학과, 농학과, 교육학과 등 총 23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대 입학 지원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도 어떻게 접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나종이를 잘 따라와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은 제출 서류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입학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빠뜨린 항목 없이 기록해주세요. 이렇게 작성한 지원서는 전형료 8,000원의 결제와 함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제출을 하고 나면 반드시 부속 서류 접수 문자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부속 서류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미리 체크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송대, 입학 상담을 전용으로 하는 전화번호 1577-2853과 입학 상담을 전용으로 하는 카카오톡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학교 홈페이지에 먼저 들러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살펴보세요. 전국 13개의 지역대학과 3개의 학습센터, 시군 학습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인생을 설계할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종이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